안녕하세요, 파란만장입니다. 오늘은요, 제가 가성비의 키보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F에서 출시한 K645 제품이고요, GTMX 청축이 장착이 됐습니다. 이 제품은요, 얼마 전까지 할인 이벤트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제품이고요, 지금부터 한번 빠르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정가 49,000원에 구입이 가능한 이 제품은요, 얼마 전까지 할인 이벤트를 했기 때문에 29,900원에 구매를 했고요. 이 제품은요, 풀 배열의 게이밍 키보드로 출시가 되었고요, 알루미늄 재질의 GTMX 청축이 장착이 되어져 있습니다. 축 교체가 가능하고요, 스텝 스컬처 2 방식에 보시는 것처럼 B키 타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ABS 재질의 이중 사출 키캡이 장착이 되었고요, 단일 레드 색상의 LED를 지원을 하고요, 무한동심력과 함께 폴링레이트 1000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상판을 보시면요, 알루미늄 재질의 테두리 부분은요, 다이아몬드 커팅 방식으로 처리가 되어 있고요, 하우징과 키캡 모두 블랙 색상으로 처리가 되어 있어서 고급스러운 느낌을 연출을 하고 있습니다. 가운데 상단 부분에는 에코 해커 로고가 장착이 되어져 있는데요, 이곳에 LED가 점등이 되면 예쁜 레드 색상의 불빛이 들어오고요, 오른쪽 상단에는 멀티미디어 단축키, 그 위에는요, 멀티미디어 컨트롤 휠이 장착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휠을 통해서 볼륨 조절 및 LED 광량 조절이 가능하고요, 휠 유격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그 옆으로는요, LED 표시등이 장착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단은 상판과 다르게 강화 플라스틱 재질로 되어 있고요, 빗살무늬 처리가 되어 있어서 심플함 대신에 조금 세련미를 추구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전체적인 고무 패킹은 총 4곳에 장착이 되어져 있고요, 하단에 보시면 이렇게 배수홀도 장착이 되어져 있습니다. 높이 조절 단자는 1단으로 되어 있고요, 풀 배열 제품 대비 크기가 상대적으로 작다는 느낌이 있지만요, 높이 조절 단자의 고무 패킹 퀄리티는 나름 괜찮은 수준입니다. 키캡은 보시면요, ABS 재질에 한영 모두 이중 사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안쪽을 보시면요, LED가 투과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키캡의 높이는요, OEM 프로파일이 적용이 되어져 있는데요, 겉면을 보시면요, 이게 부드럽진 않고요, 살짝 거친 느낌이 있지만요, 퀄리티가 그렇게 높은 편도 아니고 그렇다라고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있을 정도의 퀄리티가 낮은 수준도 아닙니다. 스위치는요, GTMX 스위치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요, 기존의 오테메 스위치의 업그레이드 형태라고 보시면 될 듯 하고요, 십자를 중심으로 양 사이드에 방진축이 구성이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기판 안쪽으로 LED가 장착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요, 스위치를 보시면요, LED가 투과될 수 있는 투명 구조로 되어 있고요, 제가 구입한 제품은 청축이기 때문에 파란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스테빌라이저를 보시면요, 체리식 스테빌라이저가 장착이 되어져 있는데요, 윤활 처리는 그렇게 잘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 제품 타건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품 타건을 해보니까요, 3만원 미만의 제품 치고는 나름 괜찮은 타건감을 보여주고 있고요. 상판이 알루미늄에 하단이 강화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저가형 제품의 경우는요, 울림 현상이 상대적으로 심한 편인데요. 이 제품은요, 울림 현상은 남아있지만 상대적으로 그렇게 큰 편은 아닙니다. 여기에 GT-MX 청축이 장착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 타건할 때마다 이 딸깍거리는 느낌이요, 재미를 더해주고 있고요. GT-MX의 이 타건감이라고 한다면 플라스틱과 플라스틱이 일으키는 이 마찰감이 상대적으로 강한 편인데요. 이 제품의 경우는 청축이다 보니까요, 이런 마찰감은 상대적으로 작으면서 이 딸깍거리는 느낌의 재미를 더하는 타건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이 스테빌라이저를 보시면요, 스페이스바 부분에는 철심 소리가 상대적으로 심하지만요, 그 외에 스테빌에 보시면 철심 소리가 안 나거나 상대적으로 약한 편입니다. 29,900원에 구입한 이 제품은요, 가격 대비 성능이 나름 괜찮은 제품인 듯 하고요. 물론 가격을 떠나서 퀄리티로만 보면 이 제품은 딱히 추천할 곳이 없습니다. 마감 퀄리티도 떨어지고요, 타건감도 떨어지고요. 물론 그러나 3만원 미만으로 구입한 제품이라는 걸 감안했을 때에는요, 상당히 괜찮은 제품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계식 키보드 첫 입문하시거나 저렴한 제품 찾으신다면 이 제품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을 듯 하고요. 물론 RGB LED는 아니지만 레드 색상의 LED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나름 이 부분도 괜찮다라고 여겨지는 부분이고요. 정가로 구매하기보다는요, 할인 이벤트를 통해서 저렴하게 구매하셔서 사용하시기를 추천드려 봅니다. 이번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저희 영상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잊지 마세요. 전 다음에 더 좋은 제품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먼저 가볼게요.